이어서 한동훈 얘기를 조금 하기 싫은데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진짜 한동훈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정말. 제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셋 중에 누가 제일 싫냐 그러면 저는 한동훈이거든요.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한동훈을 싫어하는지 심리 분석은 지난 방송에 있습니다. 선생님 제 심리 분석을 해주셨어요. 한동훈 왜 싫은지. 한동훈의 수락연설 정말 보기 싫어가지고 피해 다니다가 누가 보라고 해가지고 잠깐 봤는데 어쨌든 이게 이슈였습니다. 꽃게 손동자. 근데 요거랑 이어서 얼마 전에는 그 이재명 대표랑 만나는 장면에서 까치발이 드는 장면도 나왔어요. 네. 사진 찍을 때. 네, 사진 찍을 때. 이런 현상들 우리가 흔히 보기엔 좀 쉽지 않은 네. 동작들 아닙니까? 한동훈 왜 이러는 건가? 일단 이거는 그 상황에 맞지도 않았고요. 그죠? 표현에도 맞지도 않았고. 뭐 할 때 그거요? 이게 원래 이제 소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할 때 쓰는 외국에서 서양인들이 쓰는. 그래, 서양인들이 코미디언들이 주로 하던데. 네, 그러니까 주로 조롱하거나 그럴 때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식 석상에서 그 쓰는 경우는 다 처음 봤고. 그리고 한동훈이 미국 유학한 거야? 네, 그거를 모르겠네. 미국 그 시청파겠죠. 유학파 아니지만 미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아, 시청파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은 되게 흔히 쓰는 습관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꼴보기 싫어가지고 절대 쓰지 말라고 막 그 경고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오래 살면은 이게 굉장히 습관화돼 있더라고요. 많이 하니까. 네, 습관이 되더라도 공식 석상에서 왜 저런 행위를 하지? 아니, 근데 한동훈이가 꽃게를 흉내낸 게 이번에 처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이죠. 과거에도 했으면 네. 얘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습관이 됐나 보다 할 텐데. 그러니까요. 이놈이 안 하다 갑자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사실 실수라고 봤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참다가. 아, 참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이제 막 자기가 약간 뿜뿜해가지고. 뭔가 막 연설하다 보면 이렇게 당황할 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수습을 못해가지고 이거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수습을 못해서 다시 더 써가지고 원래 쓴 것처럼 했다라는 제 새로운 해석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부러 했다. 네. 그러게요. 너무 개인적으로. 여러 번 한 거는 알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지는 멋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뭔가 미국 문화. 아, 나 귀엽지. 뭐 이제 그냥 하나만 하지.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무지하게 애쓰는 게 자기가 뭐랄까 영리하고 똑똑하며 네. 젊은 세대의 감성을 알고 있고 굉장히 스마트한 느낌. 스마트하고 뭐 서구지향적이고 등등의 이제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애를 엄청 써요. 꼴도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연설물 내용도 보면 네. 얘가 준비를 많이 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상한 얘기도 했더라고요. 조지 포먼이 누구 바둑 누구더라 하여튼 이 누구는 10대 때인가 바둑을 했고 중년에 조지 포먼이 했고 히치콕은 60대 했다는 그런 괴상한 소리를 짓거리길래 네. 나이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막 멋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들은 그 짬뽕 얘기들을 막 근데 그거를 가져와서. 순간 떠오르는 걸 한 게 아닌 게 분명한 게 그쵸. 평상시에 한동훈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정도의 이 지적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 즉흥적으로 그런 연설을 할 수 없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분명히 준비한 거다. 오랫동안 책 뒤지고 인터넷 뒤지고 또는 측근들을 독촉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게 몇 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한동훈이 자기가 정치인이 되면서 연출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 공을 들이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거고 원래 한동훈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연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전에 인정 욕망이나 관심을 받고 싶은 욕망이 과도한 사람이라고 계속 제가 지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바로 까치발이라고 봐요. 저는 이건 이제 습관화된 거거든요. 까치발이 이재명 대표 때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도 했어요?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몇 컷이 나옵니까? 네. 한동훈 까치발 이런 거 막 검색이 돼요. 자주 하는 거군요. 네, 자주 해요. 사진도 하나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동훈 까치발 사진도 있고 이재명 대표 했을 때도 했고 그러니까 자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사진 찍을 때마다 자기가 키 커 보이려고 애쓴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습관은 오래전부터 붙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눈도 크게 뜬다든가 일부러 막 배도 집어넣는다든가 등등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네. 그중에 하나가 까치발일 가능성이 있어요. 까치발은 진짜 좀 너무 티나잖아요. 우리가 표정 좋게 하고 좋게 보이려고 인상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사실 너무 티나니까
무한해서라도 못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구두도 이렇게 높아요 보니까 네. 한동훈이. 구두도 이만큼이에요. 그걸 또 들어요. 네. 연예인들도 사실 잘 안 하는 겁니다. 까치발. 좀 너무 민망해서 못 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키도 보면은 자기가 제일 컸어요. 그 네, 자리에서. 맞아요. 근데도 하는 거잖아요. 좀 올리려고 키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어디서 불쌍해요. 한동훈이. 어,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어, 뭐, 얼마나 인정받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애를 쓸까 저게. 까치발을 내서 네. 발가락 아플 텐데. 네. 아 이게 근데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이라면 앞으로 계속 자주 계속. 목격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이제 신경 쓸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키높이 구두를 아예 구두를 더 이렇게 높은 걸로 해서 네. 아니면 하이힐 신고 나오든가. 그거는 좀 신경을 쓰는 타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이제 평가 그런 거 되게 민감해요. 네. 그래서 한동훈은 상대방이 마치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할지 아는 사람처럼 대꾸할 때가 많거든요. 뭐 윤석열 얘기 물어보면 저는 맹종한 적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맹종한다고 그랬냐? 자기가 속 안에 있는 아무도 그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지가 먼저 얘기해요. 또 뭐 머리가 복잡한 거야. 김건희 특검법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면 저를 제가 곤란해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이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만 했지 말로는 안 했잖아. 근데 이미 알고 이미 있다는 본인이 알고 그러니까 본인이 있다.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네. 거예요. 네.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여러 불쌍. 가지 막 네. 막 짱구를 막 굴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 할 때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면 네. 되는 건데. 네. 그래서 한동훈은 연출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격차가 너무 크다. 연출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가. 하지 않았을 때가 기대됩니다. 그때는 네. 그 청문회에서 보여줬잖아요. 뚜껑이 네. 열려가지고 막 깐족깐족 대고 말꼬리 잡고. 이거죠. 이거 등 이렇게 하는 거. 코 벌렁벌렁거리고 막. 그게 이제 한동훈의 비연출 모습, 네. 솔직한 모습이고 꾸미지 않았을 때의 모습. 그때는 어휘력도 빈곤하죠. 근데 연출했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 말 써가면서 뭐 그래서 기자들하고도 질문을 제안해서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건희랑 왜 친한지 알겠어요. 네. 김건희도 약간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막 얘기하다가 네. 그 기자회견 보면은 말투와 목소리 톤까지 바꿔가지고 딱 포장하지 않습니까? 자기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 네. 네. 아, 닮은 점을 찾았네요. 네. 그래요. 연설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넥타이 부대를 이제 언급했는데 한동훈이 했다는 건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 왜 갖다가 썼는지 궁금해요. 네. 근데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과 이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넥타이 부대는 연결선상에서 논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뭐 다 이제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고 또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했던 사람들 아, 뭐 만주의 독립운동가는 통일이 되기 전이네. 분열되기지. 하여튼 그런 쪽이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으로서 또 불의에 맞서 싸운 사람으로서 뭐 동질성이 있죠. 이게 역사적으로 흐르는 네. 것에서 하나라고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한동훈이 왜 이런 걸 언급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요.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 홍범도 장군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말은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적대감이 있다. 한동훈이. 적대감이 있다. 네. 오히려. 네, 적대감이 있고 네. 질투심도 심하다. 왜냐하면 자기는 비겁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비겁하지 않은 삶, 용감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데 대놓고 훼손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을. 홍범도 난 너무 싫어. 죽여버리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양이 빠지고. 네, 그러니까. 모양도 빠지고.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사람들 자기가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끄집어 내놓고 사실은 모욕을 준 거예요. 옛날에는 니네가 없을까?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특권 세력이 돼서 청산 대상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정하는 데서 어디까지 부정하느냐. 운동권 특권 세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민주화운동 세력만이 아니라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까지 싸잡아서 지금 매도하는 식의 이 논리를 구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이놈이. 대단히 나쁜 놈인데. 저런 건 비아냥에 진짜 네. 도가 터있네요. 네. 네. 그쪽에는 아주 도사예요. 그쪽은 잘합니다. 즉흥적으로 할 때도 그건 잘해요. 남 괴롭히고 네. 조롱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근데 운동권 특권 세력이란 말은 사실 현실을 왜곡하는 말이고 운동권이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 한 번도. 뭐 저도 뭐 굳이 얘기하면 옛날 운동권 출신인데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특권이 없어. 평생 동안 특권을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일부 뭐 586 정치인들 중에 민주당에 들어가서 네. 약간 거물이 된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민주당의 당권을 잡은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네요. 역사를 봤을 땐. 그런 점에서 운동권 특권 세력이라는 말은 뭐 운동권이 저지른 일부 실수를 지적하는 말로는 볼 수 없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말이겠죠. 비하하고 싶어서 네. 사실 특권 세력 하면 한국에서는 검찰이지 뭐 운동권이 언제 특권 세력이 된 적 있어요? 검찰이 특권 세력이었죠. 비교가 안 되죠. 네. 그, 아 그런 거네요. 검찰이 특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운동권이 특권을 가져? 이런 분노인가? 아,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쏟아지는 비난 있잖아요. 네. 특권 세력이다 뭐다. 이거를 그대로 앞에 하나 붙이는 거예요, 이놈이. 근데 얘가 말꼬리 잡는 천재라기보다는 그러네요. 아주 그쪽에 못되게 지능이 그렇죠. 발달한 놈이에요. 자기를 그대로 못 내미는 것처럼 상대를 비판할 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옆으로 계속 돌려서 생산을 못해 새로. 생산을 못해 창조를 못해요. 상대방을 비판할 때도 자기 말로 못해요. 상대방이 쓴 말을 비틀거나 그 앞에 뭘 붙여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치사해. 그러니까 특권 세력 그럼 운동권 특권 세력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든가 너희는 전체주의야 그러면 너희는 뭐 개딸 전체주의야 이렇게 언어에서 반사만 계속 언어에서 이래서 한동을 싫어하는구나. 언어에서의 창의력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자기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네. 남이 한 말을 그냥 거울처럼 반사하는 이놈이 하나씩 붙여 진짜 말꼬리 잡기죠. 말꼬리 잡는 애기 때한 거죠. 정말로. 네, 딱 그 공격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지금 공격이에요. 이것도. 저는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삶의 목표가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냐. 말이 안 되네. 운동권 특권 세력을 먼저 찾는 게 지금 먼저. 그러니까요. 없다 지금 없다. 아니 국민들한테 시대 정신이라는 뜻을 모르는 거 아니냐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갖다 써요 이놈이. 또 표절의 왕 아니야 표절의 왕. 그러니까 맞지도 않은 곳에 어디서 들어본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한나라의 정부 여당의 그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나올 만한 문장은 아닌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릴 때 곤란하고 싫었던 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희망이 뭐냐라는 학기 초마다 반복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는데 하고 싶은 건 많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저기 동료 시민들과 뭐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거기서.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시민. 굳이 얘가 여기 상황에도 맞지 않고 내용도 맞지 않잖아요. 굉장히 불우한 청소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이거는 그 뭐랄까 무의식적 자백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거의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쓰다 보니까 우연찮게 어린 시절에 한 일화가 이제 떠올라서 기록에 넣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희망이 뭐냐라는 질문 너무 힘들었다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다 그렇다면 한동훈은 어떤 아이였을까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뭐가 되고 싶은지 정말 시키는 대로만 하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왜 어릴 때부터 사랑과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정 욕망이 과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모의 눈치를 엄청 봤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네.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저는 커서 검사가 될래요 그럼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저는 커서 가수가 되겠어요 뭐 농구선수가 될래요 이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그래서 되고 싶은 게 없었던 겁니다. 네. 네. 곤란하고 싫었던 게라고 표현한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없었다. 그래서 곤란했다라는 말을 그 이유가 자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진짜로 되고 싶은 게 없었다기보다는 네. 네. 그거를 말했을 때 이제 곤란에 처할 수 있다. 네. 부모님이 싫어하실 네. 수 있다. 저도 되고 싶다. 되고 싶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돼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아니 꿈이었을까요? 아니 근데 검찰이 되고 싶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그 양육 사육 당해서 검찰이 된 거지. 그래서 지금 뭐 별로 즐거울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 불쌍한 아이였구나.
아동기의 꿈도 네. 제대로 꿀 수 없었던. 그래서 정말 슬펐습니다.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 2부에서 나오는 사연이나 볼 것 같은 그 사연 상담 글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야, 이 사람이 정말 우울하게 자랐구나. 안타깝게 자랐구나. 이런 연민도 좀 생기더라고요. 이 표현을 굳이 여기다가 왜 갖다 놨을까.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 저는 거기 이제 이 말이 뭐 토크쇼나 이런 뭐 이런 데나 그렇죠. 뭐 이런 데 나와서 했으면은 그래 안타까운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렇게 좀 느껴졌을 것 같은데 연설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저는 조금 더 의도가 있게 좀 느껴지고 되고 싶은 게 없었다를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 아프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본인이 네. 네 그러니까 넣었죠. 넣으면서 네. 그냥. 뭐 뒤에 문장 느껴 하고 싶은 게 있었다 그 문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더 정확히 알아야 이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이어졌어요. 그냥 저는 되고 정말 싶은 게 없었던 게 뭐 되게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갖다 쓴 거잖아요. 네. 자기의 그 어렸을 때 추억을 네, 네. 그럼 본인은 직면하진 그러니까, 못했겠네요. 그 부지불식간 이거 썼을 수도 있어요. 뒤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갖다 끌어 쓰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왔을 수 있거든요. 이런 데서 보통 속마음이 드러나곤 네. 하죠. 네. 그래서 네. 하고 싶은 거 많았을 수 있어요. 뭐 핸드폰 비번 감추기 뭐 이런 거 가발 쓰기 조롱하기 뭐 이런 남 조롱하기 말꼬리 잡기 뭐 이런 거 근데 무의식 중에 이거를 갖다 쓴 거다. 그런데 본인이 뭔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이 모르죠. 있는지도 네. 몰라요. 그런 건 모르죠. 아 한동훈 씨 우리 지금 심리 분석한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동훈 네.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우라통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자.